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씀입니다. 자, 오늘 파란 색깔이 하나 나왔는데요. 저녁에 때 잘 안 볼 수 있어요. 물론 LED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LED 할 때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이쁘게 해놨습니다. 자, 이 차는 지금 8세대 크라토인데요. 지금 주인공은 인프렉션 V2입니다. 자, 좌우 조향. 그 다음에 자유로 되는 거 아시죠? 그 땡겨볼게요. 오, 예. 그리고 브레이크가 아닌 여기 물리, 여기 모터 말고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은 안에 있는 모터가 뜨거워지는 거를 좀 지연시킬 수 있겠죠. 물론 안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이 모터가 안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갔죠, 모터? 예, 모터가. 그래서 팬을 달아놨죠. 그쵸. 모터가 발열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요. 팬을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터가 뜨거워지면 어떤 일이 되냐면 베어링이 벌어져요. 베어링이죠. 피니언이 벌어져요. 그래서 중간에 하면서 기아 망가지니까요. 얘가 시원하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신형차다 보니까 위쪽에 빨간색 토크바가 있고요. 앞에 범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쇼크도 되게 잘 먹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좋고요. 서버 좋고요. 서버. 그다음에 변속기도 완벽하죠. 거의 변속기 완전 좋죠. 그다음에 배터리는 이번에 새로 나온 OK 7000. 예, OK 배터리 7600mAh 배터리고요. 이제 베어링. 여기 보이시죠? 베어링 흔들리지 않겠고 여기 덜덜 떨었거든요. 원래 구형은 보세요. 아이고 잡아졌어요. 그러니까 가감성 좋죠. 쭉 올라가죠. 원래 탁 털고 올라가는데. 어, 브레이크. 땡길게요. 어, 브레이크.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 작업입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세팅이 나온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피니언 기어 있거든요. 이 피니언 기어 지금 커요. 25T인가 그럴 거예요. 그치, 25 써있네요. 이게 무지 빠르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너무 빠르면 배터리 많이 잡아먹었으니까요. 기본 피니언으로 먼저 하시고요. 삐삐 호흡형으로 바꿔드리고, 요 안전하게 해서, 예, 팩까지 하셨고요. 그쵸.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렇게 LED 한번 해보세요. LED를 한번 달았을 때 어떤 느낌이 되냐면 LED가 아니라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 바퀴가 돌아가면서 되게 이뻐요. 나중에 LED 꼭 한번 장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장착하면서 돌면은 이쁜 장착, 진행이 되죠. 볼까요? 한번 볼까요? 타지 않죠? 이런 식으로. 이뻐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LED 작업까지 해주는 그런, 내용도 서비스도 있습니다.